렁 오가노이드와 렁 캔서 오가노이드의 scientific validation과 clinical applica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가노이드는 미니 오간이라고도 부르고 오가노이드는 여러 다양한 세포들이 이와 같이 3D 스트럭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오가노이드라고 하면 항상 스템셀을 떠올려야 되고요. 이런 오가노이드는 하나의 이런 스템셀에서 기원을 하여서 여러 다양한 세포들로 분화가 되고 그러면서 실제 장기와 비슷한 구조를 형성해 가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런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스템셀은 엠브리오닉 스템셀뿐만 아니라 IPS, 인듀스드 플루리포텐트 스템셀, 또 어덜트 스템셀도 가능합니다. 이런 오가노이드는 실제 오르간, 장기의 심플리파이드 버전으로서 구조와 기능을 미믹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로이드와의 구분할 수 있는 점은 스페로이드는 이와 같이 한 종류의 세포들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오가노이드는 하나의 스템셀에서 기원을 하여서 그 세포가 프로리퍼레이션과 디퍼런시에이션 하면서 이와 같이 다양한 세포로 구성이 된 구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오가노이드가 되겠습니다. 렁 오가노이드는 그것이 어디서 기원했냐에 따라서 에어웨이 오가노이드와 알베올라 오가노이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실제 인체 내에서도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담당하는 에어웨이가 있고 또 가스 익스체인지를 담당하는 허파, 꽈리, 폐포가 있는데요. 오가노이드도 어디서 기원을 해서 이런 오가노이드가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가노이드가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데 과연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가노이드는 뭐 마우스에서 기원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세포에서 기원한다고 한다면 사람 유래의 그런 3D 스트럭처가 되겠고 기본적인 그 장기의 기능과 구조를 미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D 세포와는 다르게 3D에서의 어떤 펑션을 미믹을 할 수가 있고 인체 내의 인비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리캐피트레이션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모델에 비해서 휴먼 셀이기 때문에 휴먼을 훨씬 더 이렇게 대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우스에서 하기 좀 어려운 제네틱 매니플레이션과 하이 스루풋 스크리닝 같은 것들을 셀라인과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오가노이드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약제를 스크리닝한다든지 또는 특정 환자에서의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에 활용할 때 훨씬 시간과 돈을 줄여서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좀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세리얼 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가노이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비보 내에서 여러 현상들을 좀 미믹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은가, 신경세포가 없지 않냐, 면역세포가 없지 않냐, 파이브로브라스트가 주변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제한점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면역세포들과 그리고 파이브로브라스트 또는 심지어 뉴럴 셀들과 코컬처를 함으로써 어떤 이렇게 인체 내의 환경들을 리캐피트레이션을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가노이드 온 칩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칩 안에서 여러 가지 인체 내의 그런 환경들을 모사하여서 그런 질병을 리캐피트레이션하고 여러 가지 드러그 스크리닝하는 연구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드럭이 개발이 있다고 한다면 셀라인 그리고 마우스 실험 등등을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오가노이드 모델을 이용하여서 이런 스텝들을 좀 넘어서고 그리고 여러 임상 시험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휴먼 디라이브드 오가노이드를 이용하여서 그런 임상 연구의 어떤 성공률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기대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가노이드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가노이드는 제일 먼저 인테스틴에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네덜란드의 한스크레버 박사가 이런
토시로 사토 박사와 함께 논문을 발표를 2009년도 했습니다. LGR5라는 인테스티널 스템셀을 이제 이렇게 컬처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2주가 정도 됐을 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인테스틴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세포로 구성이 된 이와 같은 인테스티널 오가노이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네이처지에 발표를 처음 하게 되었고 이런 인테스티널 오가노이드에서 기원을 하여서 다른 장기의 여러 가지 오가노이드들이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더욱 나가서 이런 오가노이드를 제네틱 매니플레이션을 해서 특정 진을 오버익스프레션 하거나 특정 진을 낙다운을 하여서 그 진의 펑션을 오가노이드에서 확인하는 연구들을 하였었고 한스 크레버스 랩의 구본경 박사님께서 그런 연구를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렁 스템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렁 스템셀은 2005년도에 이와 같은 논문이 셀지에 나왔었었고 케라스 마우스로 유명한 타일러 잭슨 그룹에서 칼라 김 박사님이 이와 같은 브론키오 알베올라 스템셀이란 것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검증함으로써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알베올라와 터미널 브론키올 사이에 이와 같이 브론코 알베올라 정션이 있고 거기에 알베올라의 성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또 브론키올 즉 에어웨이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브론키오 알베올라 스템셀이라는 그런 게 있다. 그런 것이 여기에 인위치되어 있으며 이런 것들이 어떤 데미지를 받은 다음에 리제너레이션 될 때도 프로리퍼레이션 하면서 다른 세포들로 분화가 되고 또 나프탈렌 인절이라든지 또는 케라스 오버익스프레션이 되는 경우에 뮤턴트 오버익스프레션이 되는 경우에 암이 되어가는 그런 줄기세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좀 한계점은 마우스 모델이었었다는 거가 되겠고 인체 내에서는 이런 브론키오 스템셀, 브론키오 알베올 스템셀이 조금 이렇게 발현이 잘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렁 오가노이드 관련해서는 듀쿤 유니버시티 호간 그룹에서 발표를 하였었고 이런 KRT5 파지티브 셀을 아이솔레이션 하여서 컬처를 했을 때 트라키오 스피어를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하여서 이런 메저 셀을 이런 3D 스트럭처의 오가노이드 스페로이드로 만드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에 이제 알베올라 오가노이드도 연구를 하였습니다. 알베올라에서는 타입 2 뉴모사이트가 스템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밝혔고 알베올라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큐보이다라고 서펙턴트를 분비하는 타입 2 뉴모사이트와 또 플랫하고 실제적인 가스 익스체인지 담당하는 타입 1 뉴모사이트가 있는데요. 이런 타입 2 뉴모사이트가 이런 알베올라 레벨에서의 스템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 2 뉴모사이트를 아이솔레이션 하여서 그런 것을 에어 리퀴드 인터페이스 컬처라는 것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체 내에서 이런 뉴모사이트들이 가스와 또 반대쪽은 블러드와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믹하기 위해서 이런 배양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 이렇게 에어와 또 리퀴드와 같이 이제 접촉을 함으로써 이런 타입 2 뉴모사이트가 알베올라를 모사하는 이런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호간 그룹에서 렁 아데노카이시노마의 그런 오리진이 되는 세포가 무엇인지 규명을 하였었는데 그 세포 또한 타입 2 뉴모사이트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세포들에서 KRAS를 인듀스하여서 오버익스프레션 해봤는데 다른 세포들은 뭐 별 반응이 없었었는데 타입 2 뉴모사이트는 이와 같이 아데노카이시노마를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하여서 2012년도에 PNSG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알베올라 스템셀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디텍션을 하고 어떻게 아이솔레이션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여러 마커들을 이제 확인을 하였었고, 팩스 아날라이시스를 통해서 이런 타입 2 뉴모사이트 알베올라 스템셀을 이제 아이소레이션 하였었는데, 그때의 마커가 되는 것이 H2280 셀이 되겠습니다. 그 렁을 다이제스션 하여서 여러 마커들을 이제 붙였었고요. 엔도세리얼 셀 마커인 CD31 네거티브 그리고 헤마토포에틱 셀을 마킹하는 CD45 네거티브 그리고 에피테리얼 셀 마커인 에켄 파저티브인 셀들 중에서 그 중에서 타입 2 뉴모사이트 마커인 H2280 셀 파저티브 셀들을 이제 얻어서 그걸 이용하여서 오가노이드 만들었을 때 알베올라 오가노이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H2280라는 것은 타입 2 뉴모사이트의 에피컬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있는 어떤 마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셀들 중에서 CD31 네거티브, CD45 네거티브, 에켄 파저티브 셀들 중에서 H2280 네거티브 셀들은 타입 2 뉴모사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베젤 셀이라든지 크롭 셀 등이 되겠고 베젤 셀을 좀더 이제 스페시픽하게 찾아내고 또 아이솔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NGFR이라는 이런 마커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렁 오가노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어웨이 오가노이드와 알베올라 오가노이드 두 개로 나뉘게 되고 에어웨이 오가노이드는 베젤셀을 스템셀로 합니다. 그래서 베젤셀을 시딩해 주었을 때 그것이 프로리퍼레이션과 분할하면서 여러 다양한 세포들로 분화가 되어서 이 단면이 마치 에어웨이의 그 단면과 비슷한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알베올라 같은 경우에는 타입 2 뉴모사이트가 스템셀 역할을 하고 그 스템셀이 프로리퍼레이션과 디퍼레이션을 하여서 이와 같이 타입 1 뉴모사이트와 타입 2 뉴모사이트가 같이 공존하는 알베올라 오가노이드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약간의 리미테이션은 실제로는 타입 1과 타입 2가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으면서 타입 1, 2 사이에 이제 타입 1, 타입 2가 이렇게 번갈아서 있는데 알베올라 오가노이드에서는 3D 스트럭처로 자랐을 때는 같이 타입 1 뉴모사이트가 안쪽에 주로 위치를 하고 타입 2 뉴모사이트는 바깥쪽에 위치하는 것이 좀 제한점이 있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브론코 알베올라 스템셀을 발견했었던 칼라긴 그룹에서 이주현 박사님께서 이런 연구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인체 내에서 인비보 내에서는 에피테리얼 셀들과 메센카이멀 셀들이 유기적으로 상호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에피테리얼 셀들이 어떤 메센카이멀 셀들과 같이 자라냐에 따라서 어떤 스템셀 프로퍼티가 있는 그런 셀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오가노이드로 분화해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롭 셀이 있는데 LGR5 셀 그리고 LGR6 셀과 각각 이렇게 코컬처를 했을 때 LGR6와 코컬처 했을 때는 브론키올라 오가노이드로 이렇게 되고 LGR5와 함께 코컬처를 했을 경우에는 알베올라 오가노이드로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센카이멀 셀들과 또 어떤 메센카이멀 셀이 분비하는 그런 팩터들과 만났을 때 그런 셀들의 페이트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오가노이드를 컬처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미디어들은 인체 내에서 렁이 디벨롭먼트 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팩터들 BMP4라든지 또는 FGF 710, 윈트 같은 것들이 되겠고 또 실제로 에피테리얼 셀들과 메센카이멀 셀들이 인터랙션할 때 중요한 팩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게 되겠고 인테스티나 오가노이드 미디어에 들어가는 이런 팩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각각의 장기에 따라서 조금 모디파이 하여서 그 장기에 최적화된 미디어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 휴먼에서 알베올라 오가노이드와 에어웨이 오가노이드도 대동소이합니다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렁 오가노이드를 이용하여서 코비드-19과 같은 그 바이러스와 또 디지즈에 대한 연구를 할 수가 있겠고, 마우스 모델에서 하기도 좀 어렵고 휴먼에서 하긴 더욱 어려운 그런 연구들을 휴먼 디라이브드 렁 오가노이드를 이용하여서 바이러스 인펙션이 됐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여서 질병의 패소피지올로지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타겟이 될수 있는 드럭을 잘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렁 캔서 오가노이드를 이용하여서 최근에 임상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의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어떤 효과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렁 캔서 오가노이드가 있고 조그만 세포들이 어떤 면역 세포인데요. 이와 같이 렁 캔서 오가노이드와 면역 세포 코컬처하고 거기에 면역 항암제를 넣어줌으로써 실제로 인비보 내에서 그런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실제로 암세포를 잘 죽이는지를, 이런 런캔스 오가노이드가 잘 사멸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런캔스 오가노이드를 이용하여서 이런 마우스 모델이나 휴먼에서 발견한 어떤 현상들을 좀더 손쉽게 연구를 할 수가 있겠고, 렁이 데미지를 받았을 때 리제너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스몰 파퓰레이션이긴 하지만 트랜전트한 프로제니터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였었고, 그런 것들이 어떤 팩터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를 하였었는데, 그러한 연구 과정들에서 이런 오가노이드를 이용하여서 좀더 손쉽게 좀더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또 메커니즘을 밝힐 수 있었던 이 연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렁 캔서 오가노이드를 잘 뱅킹을 하고 그런 것들의 캐릭터리스틱스를 잘 분석을 하여서 그 환자 개개인 맞춤형 치료를 할 수도 있겠고, 여러 오가노이드를 이용하여서 드럭 스크리닝을 하여서 임상 연구의 어떤 허들을 좀더 쉽게 넘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런 캔서 오가노이드가 캔서셀의 퓨리티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런 캔서셀들의 퓨리티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리그넌트 에퓨전과 메타스타틱 사이트에서 런 캔서 오가노이드를 만듦으로써 정상 런 세포들이 컨테인된 것을 배제할 수가 있었었고, 이러한 하이 퓨리티, 거의 100%의 퓨리티를 가지는 런캔스 오가노이드를 이용하여서 그 환자의 세포들이 그런 어떤 항암제에 잘 죽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서 환자들에게 실제로 약제를 투여했을 때 좋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렁 오가노이드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담배와 관련된 물질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또는 캔서가 만들어지는지, 유전자 변화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또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디스펑션이 유도되는지 등을 확인하여서 디지즈 모델링을 하는데도 이런 렁 오가노이드가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런 캔서 관련된 어려움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런 캔서 관련해서는 첫째,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교적 사이로이드와 유방 같은 경우는 겉에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가 좀 수월한데 반해서, 런 같은 경우는 바늘로 찌르거나 했을 때 객혈이나 또는 기흉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가 쉽고, 또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하더라도 기관지가 점점 얇아지기 때문에, 기관지 내시경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센트럴 쪽은 그나마 조직 검사하기가 수월한 반면에, 디지털 파트에 있고 또 페리페럴 파트에 있는 그런 조직 같은 경우는 조직 검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면역항암제라고 해서 폐암 환자분들에게 여러 내성이 생겼을 때또한 번의 좋은 치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처음 치료하는 측면에서도 면역항암제가 들어가서 여러 좋은 효과들을 나타낸다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면역항암제다 보니까 면역을 과도하게 이렇게 향상을 시켜서 간질성 폐질환 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항암제가 어떤 환자한테 효과가 좋을지, 어떤 환자한테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지를 예측을 하는 바이오마커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바이오마커가 명확히 있지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여러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한 가지 유전자 변화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약제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어떤 약제가 어떤 환자한테 베스트 초이스인지가 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어려움들을 렁 캔서 오가노이드를 이용하여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저희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진은 이런 수술 조직보다는 수술이 불가능하여서 실제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들에서 조직을 많이 얻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여서 조직 검사하는 이용하여서 거기서 얻은 조직을 이용하여서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사형 기관지 초음파 내시경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용하면 기존에는 밖에서 바늘을 찔러서 조직을 얻어야 했었던 그런 병변들도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직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급속 냉동 조직 검사를 이용하여서 기존의 포셉 바이옵시에 비해서 훨씬 더큰 조직을 얻고 또 부위를 잘 선별해서 하는 경우에는 캔서 셀들의 퓨리티가 상당히 높은 조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이용하여서 오가노이드를 만들면 오가노이드가 잘 만들어지고, 기존의 조직이 정말 작기 때문에 오가노이드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허들을 어느 정도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포셉 바이옵시로 했을 때와 또 크라이오 바이옵시 조직으로 이렇게 오가노이드를 만들었을 때그 오가노이드 배양 성공률이 상당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렁 오가노이드를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프로토콜은 여러 레퍼런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 레퍼런스들이 대동소이하긴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조직이 있어야 되겠고, 조직을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엔자임 처리를 하고 또 다이제스션을 통해서 싱글셀까지 분리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엔자임 다이제스션도 하고 메커니컬 차핑도 하고 호모지나이저를 이용하여서 더 분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메센카이멀 셀들 그것들을 이제 커넥티브 티슈 같은 것들을 걸러주기 위해서 스트레이너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이제스션하고 센트리퓨즈를 하면은 여같이 펠렛이 보이게 되는데, 레드 컬러로 보이는 것은 RBC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삼투압을 이용하여서 이런 이렇게 RBC를 라이시스 시키고 또 센트리퓨즈를 하여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이런 펠렛이 셀의 어떤 커렉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셀 컬렉션을 마트리젤이라고 하는 매트릭스와 이렇게 믹스를 하게 됩니다. 마트리젤은 상당히 좀 이렇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4도씨에서는 액체상태로 있다가 일단 상온이 되거나 또는 36도씨, 7도씨에서는 솔리디피케이션이 돼서 딱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4도씨 얼음에 넣어놨던 마트리젤은 액체상태라서 이런 셀 펠렛과 마트리젤을 잘 믹스를 해줘서 그런 마트리젤 돔 안에 이렇게 싱글셀의 스템셀이 잘 이분하게 디스트리뷰션이 될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을 플레이트에다가 시딩을 하게 되겠고, 이렇게 시딩을 한 다음에 얘를 솔리디피케이션을 한 다음에 미디어를 넣어줘서
이런 오가노이드 도움이 이런 미디어에 잘 잠기도록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미디어에 있는 여러 팩터들이 오가노이드 이런 마트리젤 돔 안으로 침투하여서 이런 싱글셀들을 프로리퍼레이션과 디퍼런시에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엔자임을 처리하여서 싱글셀을 만들기도 할수 있지만 엔자임 처리를 하지 않고 메커니컬 다이제션만으로도 이렇게 싱글셀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엔자임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멤브레인의 여러 가지 그 프로테인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훨씬 더 크고 빠르게 오가노이드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엔자임 처리를 하지 않고 메커니컬 다이제션만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가노이드를 오래 키우다 보면 미디어가 이제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또 마트리젤이 좀 흐물흐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디어를 다 이제 석션을 해서 없애고 이런 마트리젤이 있는 돔에다가 PBS를 차가운 PBS를 넣어주게 되면 오가노이드가 액체 상태가 되고 그런 것들을 센트리퓨즈하여서 이렇게 셀 펠렛만 남기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마트리젤 새로운 마트리젤을 넣어서 새로운 오가노이드 돔을 만들어주면 폐쇄질을 잘할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여기 셀이 더 늘어났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배분을 하여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일부분을 이제 얼려서 보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가노이드가 이렇게 쭉 있으면 미디어를 다 석션을 해내고 콜드 PBH를 넣어서 마트리젤을 다 녹이고 이런 오가노이드들을 얻어서 이렇게 폐쇄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가노이드는 또 특징적인 것이 잘 얼려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또 쓸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DMSO를 이용하여서 크라이오 프리저베이션 할 수가 있겠고 프리징 컨테이너 이용하여서 천천히 얼리는 것이 셀의 데미지를 덜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려놓은 것은 녹일 때는 또 빠르게 녹여야지 셀을 좀 더 잘 서바이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녹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런 캔서 오가노이드가 실제로 캔서인지 아니면 노말인지 그리고 어떤 캐릭터를 가진 캔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몰폴로지 보기도 하고 또 HN 스테이닝 또 이뮤노히스토 케미스트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몰폴로지라든지 또 HN 스테이닝 또 IHC만으로는 정확하게 캔서셀의 퓨리티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캔서셀의 퓨리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NGS나 싱글셀 RNA 시퀀싱 등까지 해야만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노말과 이런 런 캔서가 카피노마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다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NGS를 해보면 실제 티슈와 런 캔서 오가노이드가 쉐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자 좀 다른 그런 유전자 프로파일을 가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가노이드 자체도 폐쇄지가 지나가면서 특정 셀 파퓰레이션들이 셀렉션이 되기 때문에 얼리 폐쇄지 오가노이드와 레이트 폐쇄지 오가노이드가 쉐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꽤 있습니다. 이런 오가노이드를 사이언티픽하게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HN 스테이닝을 통해서 전반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 오가노이드를 해보면 캔서 오가노이드를 하더라도 뭔가 비자한 모양을 가지기도 하고 또 노말이라 하더라도 또는 캔서 오가노이드라고 하더라도 또 예쁜 모양을 잘 가지고 있어서 이런 HN이 스테이닝만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IHC를 통해서 캔서셀인지 아닌지 또 어떤 타입의 캔서셀인지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캔서셀인지 아닌지 또 여러 가지 타입을 결정할 때좀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3D 홀로토모그래피라고 해서 이런 오가노이드나 뭐 여러 다른 셀 라인들을 죽이지 않고 3D 스트럭처를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런 오가노이드를 이렇게 3D
홀로 토모그래피를 해서 봤을 때 셀들의 실리아 구조라든지 또 마이토시스하는 그런 순간들 또 거브리트 셀들의 이런 모양들을 잘 확인할 수가 있고 가장 특징적으로 오가노이드의 어떤 3D 스트럭처를 이렇게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D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구조들을 볼 수가 있고 여러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런 오가노이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싱글셀 RNA 시퀀싱을 통해서 어떤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런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브리틀렛 거블릿셀, 또 실리에이트셀, 또 베더셀 등 다양한 정상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캔서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셀들이 캔서셀들, 또 사이클링하는 셀, 캔서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런 캔서 오가노이드를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그 인체 내에서 그런 가지고 있었던 얼브B2 앰플리피케이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런 캔서 오가노이드가 여러 가지 유전자 프로파일들을 잘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런 캔서 오가노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캔서 셀들의 퓨리티가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것인데 그런 높은 수준의 캔서셀 퓨리티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니셜 바이오시 조직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캔서셀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일부분에 있고 많은 세포들이 정상인 세포들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로 오가노이드를 만들었을 때 오히려 노말셀들이 오버그로스 하면서 초반에서부터 캔서셀들의 퓨리티가 많이 떨어지고 대부분이 노말셀인 경우가 많은 반면에 이니셜 바이옵시 조직이 대부분 캔서셀인 경우에는 처음에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높은 수준의 캔서셀 퓨리티를 가지는 런 캔서 오가노이드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런 오가노이드, 런 캔서 오가노이드는 그 단독으로도 키웠을 때 뭐 잘 자라는 경우가 꽤 많긴 하지만 파이버 플라스트와 코컬처를 했을 때 그 오가노이드가 자란 속도라든지 크기가 좀 더 커지고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아마도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분비하는 모종의 그로스 팩터 같은 것들이 이런 에피세리얼 셀, 런 오가노이드, 런 캔서 오가노이드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가노이드 연구를 할 때 이런 오가노이드의 크기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젤 카운트를 통해서 어떤 크기의 세포들이 어떤 크기의 오가노이드들이 몇 개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MBD라는 회사에서는 특이한 이런 마이크로 필라 프레이트를 이용하여서 오가노이드가 어떤 약재들에 잘 죽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량화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 한 필러에 5,000개 정도의 셀을 넣고 거기에서 여러 약재들을 다양한 도즈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어떤 약재에 오가노이드가 잘 죽는지 어떤 약재에 이런 오가노이드가 잘 죽지 않는지를 확인하여서 실제로 환자의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이라든지 드럭 스크리닝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스크리닝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약재에서의 IC50 값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환자한테 어떤 약재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가노이드 시스템들을 이용하여서 실제로 환자한테는 퍼스널라이즈 메디슨 또 이런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여서 약재 스크리닝에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오가노이드는 스템셀에서 기원하여서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이 된 3D 스트럭처를 만든 세포 컴플렉스가 되겠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드럭 스크리닝이나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에 잘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런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에어웨이 오가노이드와 알베올라 오가노이드 두 개로 나뉘고 에어웨이 오가노이드는
베델셀이 보통 스템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알베올라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타입 2 뉴모사이트가 오가노이드의 어떤 스템셀 역할을 한다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런 캔서 오가노이드에서의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수술 조직이 아니라 바이옵시 조직으로 했을 때 런 캔서 오가노이드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잘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옵시 조직으로 했을 때 조직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크라이오 바이옵시 등을 이용하여서 좀 더 많은 조직을 얻음으로써 오가노이드의 배양 성공률을 많이 높일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가장 또 중요한 이슈는 캔서 세일들의 퓨리티가 어떠냐는 겁니다. 하이 퓨리티를 가지는 캔서 세일 오가노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니셜 조직이 캔서 세일들의 퓨리티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H&E 스테이닝을 통해서 이니셜 조직의 캔서 세일의 퓨리티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더욱 나아가서는 캔서 세일들만 좀 셀렉티브하게 키울 수 있는 어떤 컨디션 미디어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런캔서 오가노이드를 이용하여서 디지스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약대 스크리닝을 할 수도 있겠고,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에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런캔서 오가노이드를 잘 밸리데이션 하여서 어떤 특징을 가진 오가노이드인지 잘 캐릭터리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IHC와 NGS, 싱글셀 RNA 시퀀싱, 또 3D 홀로토모그래피 등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가노이드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제한점도 있고 절대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맥북 컴퓨터도 쓰고 또 편하게 쓰는 스마트폰도 쓰고 하는데 아이패드가 어떤 역할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책을 바로 볼 수도 있고 등등. 그런데 이런 오가노이드가 이와 같이 맥북과 스마트폰의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하지만 또 아이패드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오가노이드가 많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 이렇게 연구 툴이 될 수도 있고 임상 현장에서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